그렇게 하는 거야. 기록해야 된다. 전부 다 기록해야 된다. 네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기록을 이기진 못해. 알겠지? 네. 기록은 반드시 기억을 이긴다. 그래서 반드시 기록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. 알겠니? 네. 그리고 매일매일 반성하고, 매일매일 반성하고, 한 시간 단위로 자기가 한 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기록해야 돼. 내가 한 시간 동안 뭐 했는지. 그러니까 계획을 함부로 세워봤자, 계획 세워봤자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. 그러니까 누구도 안 돼, 그게. 그러면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 시간 단위로 네가 뭐 했는지 체킹을 해봐. 그러면 하루 지나고 나면,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가 나와. 알았지? 몇 시간 단위로? 한 시간 단위로 꼭 해야 돼. 그리고 네가 아무리 1등만 하고 네가 아무리 최고만 달려도 너는 반성을 해야 돼. 왜 반성을 해야 되냐면 1등도 승자의 효과에 갇히면 안 돼. 그래야 진짜 1등만 할 수 있어. 아니 나는 1등만 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테스토스테론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방방 뛸 거 아니야. 그러다 한 방에 죽어. 그러니까 1등도 반성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진짜 진정한 1등이 되는 거야. 알았니? 네. 그러니까 계속 반성하고 한 시간 단위로 지켜야 한다. 알았지? 네. 한 시간 단위로 그거 안 하면 안 돼. 자 이거 가.